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2-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가리 마타이. 자, 주어고요. 자, 동격이 보어로 쓰였죠. 자, 콤마 찍고. 자, 케냐의 여자인데, 자, 어떤 여자? 후원 탔던 노벨 평화상을 2014년에. 자, 실제 주어는? 자, 왕가리는, 자, was train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훈련되었는데, as 자격의 로스죠. 자, biologist는 생물학자. 자, 안 들어가네요. 자, 생물학자로서 훈련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자, 그녀는, 자, went on. 자, 전치사가 고우에 on이 붙으면 지속. 자, 지속했는데, 자, to work가 목적어죠. 일하는 것을. 자, with a problem. 문제와 함께. 어떤 문제냐면, of the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 경제. 그다음 politics는 정치. 차별. 그리고 평화. 예, 문제 지속을 했다. 자, 그래서 SS 부터도 여기는 뭐냐면 학문 이름일 때 S가 붙는 거지 복수형 아닙니다. 1997년도에 자, 마타리는 시작했는데 저는 organization 조직. 자, 조직을. 자, 그다음 primarily는 그냥 중간에 삽입절이에요. 자, primarily 부사가 주로. 자, made가 지금 과거분사로 앞에 나오는 조직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성되어 있는 미민 여자들로. 자, cold도 과거분사죠. 앞에 나오는 실제 주어는 조직 수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직인데 뭐뭐라고 불려지는 이죠. 자, 그린벨트 움직임이라고 불려진. 자, to help는 투부정사 부사형법으로 부사 목적 돕기 위하여의 뜻이에요. 자, 하면 help 준사역동사 뒤에 동사와 원형 들어갔고요. to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는. 자, 하면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적인 형용사. 그다음 poverty의 가난의 형용사 2번 뒤에 나오는 problems 수식 명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since then, 그때 이후로가 아니고 이 그린벨트 움직임이 조직된 이후로 그녀의 그룹은 has planted, 심어왔다.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자, plant는 식물이 아니고 심다. 식물을 심다에. 자, 심어왔다. 자, more than 30밀리언 이상의 나무를. 그러니까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을. 자, this는 이것은 아니고 나무 심기가 has helped, 도와왔다. 또 계속적 용법이죠. 자, not only 뒤에 to restore 목적어, but also 뒤에 to support 목적어, 동사원형. 그래서 not only to restore, 복구. 그러면은, 복구하는데, 환경 문제를 복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 but also 또한 to support, 지지하는데, 사람들의 삶을, 자, by ing, 제공함으로써 나무를, for fuel, 연료, 를 위한. 자, 그리고 또 by ing 만들므로써 강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자, 마타리는 자, had to 뒤에도 의무 동사 원형이죠. 싸웠어야 돼. against가 전치사로 대항하여. 자, 대항하는데 부패한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항하여. 자, who는 여기서 복수죠.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opposed 반대 했는데 그녀의 일을. 여기서도 뭐 빈칸에 이렇게 내려면 될 수 있습니다. opposed 반대하다. 자, 마타리는 was arrested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arrest 되어졌다 하면 체포. 자, numerous 여러 개죠. 여러 번 s. 자, 그리고 beaten도 과거분사예요. 2번. so 비동사 arrested 체포되어지고 또 비동사 생략됐죠. 여기 was beaten 맞았다. 자, by police 경찰에 의해서. 자, 그러나 자, 마타리는 continue 지속했는데 자, to unite 하는 것을 목적어. 자, 하면은 결합 시키는 것을 사람들을. 자, 그래서 continue는 to 가도 되고 ing도 되고 둘 다 돼요. 여기서는 목적으로. 자, 그래서 마타리 이 사람 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분이고요. 노벨 평화상 아무나 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는 우리가 자, 그 army 군인들은 has recently been brought in 들어왔는데 to restore에 의해서는 복구하기 위해서죠. 자, 복구하기 위해서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자, order에 의해서는 질서 정도로 잡아봅니다. 질서를. 자, 우리는 will restore 복구할 것이다. 그녀의 건강을. 그러니까 회복시키다는 것이죠.
회복시킬 것인데 그녀의 건강을.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테이크 타임, 시간이 좀 걸려 라는 주관식 문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윗글의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아타이.